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뒤바뀐 아들. 꿈에도 그리던 집의 모습이 보이자 이도령은 반가운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아버지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도령은 깊은 산속의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글공부를 익힌 뒤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이도령은 불이 났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본 이도령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우뚝 서고 말았어요.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요? 마당에 내려선 사람은 이도령을 보자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마치 거울을 대하듯 이도령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이럴 수가! 이도령은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끔뻑거렸죠. 입은 옷도 똑같고 걸음걸이며 표정까지도 똑같은 영락 없는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엥,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 아버지! 이도령은 마루에 나온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며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절에서 3년간 공부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놈, 내 아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놈은 괴물이 둔갑한 것이 틀림이 없어. 아버지! 하인인 꺽쇠와 마당쇠도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이도령을 쏘아보았죠. 아무래도 이쪽이 가짜인 듯 싶습니다, 마님. 바로 그때 이도령을 닮은 젊은이가 나서서 펄펄 뛰었어요. 아버지, 이 집 아들은 바로 접니다. 그때 저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글 공부를 하던 도중에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두 달간 보양을 한 뒤 다시 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껏 붙들어둔 게 아니냐. 이 나쁜 놈, 썩 나가거라! 가짜 젊은이는 하인들을 부추겨 이도령을 당장 끌어내려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바로 우리 집 아들이라고요. 이도령은 안타까워 아버지의 옷깃을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제발 어머니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밖이 소란스러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이도령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라고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잠깐, 내가 보면 알 수 있단다. 둘 다 우통을 벗고 돌아서 보거라. 우리 아들은 오른쪽 어깨에 크고 붉은 점이 하나 있단다. 어머니는 이도령의 오른쪽 어깨 위에서 붉은 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런데 가짜의 오른쪽 어깨 위에도 역시 똑같은 점이 있었죠. 에구머니, 이럴 수가. 어머니는 그만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쩜 이다지도 똑같단 말이냐. 어디 그럼 몇 가지 물어볼 터이니 얼른 대답하여라. 아버지는 먼저 아들의 생일 날짜와 집안 식구들의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겪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둘 다 똑같은 대답이었죠. 그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맞춰보거라. 가짜 도령은 하나도 틀림없이 척척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도령은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어 얼른 맞힐 수가 없었죠. 이놈, 네 놈이 가짜로구나.
제 집안의 물건들도 모르다니. 대감마님, 이런 놈은 혼을 내야 합니다. 마침내 이도령은 흠씬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아버지, 억울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이런 봉변을 당할 줄이야. 이도령은 매맞은 몸을 이끌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짜에게 속아 넘어간 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대체 그놈은 웬 놈인데 내 탈을 쓰고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몹시 염려스럽구나. 이도령은 다리가 풀려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그 곁을 지나던 늙은 스님이 말을 건네왔습니다. 젊은이, 보안이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구려. 네,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안 됐구먼. 젊은이는 자기 몸을 도둑 맞았구려. 네? 아니, 어떻게 그걸? 이도령은 집에서 겪은 일을 스님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젊은이는 혹시 절에서 공부할 때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 어디에다 버렸어? 네? 절 앞으로 흐르는 시내에서 세수를 하고는 손톱과 발톱을 깎아 숲속에 버리곤 했습니다. 그 숲속에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은 놈이 바로 젊은이의 모습을 훔친 게로구먼. 스님,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옷 속에 숨겨가지고 가서 가짜 놈의 앞에 내놔보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밝혀지리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도령은 곧장 장에 가서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옷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담을 넘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령은 책을 읽고 있는 가짜 도령 앞에 고양이를 풀어놓았어요. 냐옹! 고양이는 가짜 도령을 보자마자 수염을 고추 세우고 달려들었죠. 가짜 도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가짜 도령의 목덜미를 덥석 물었죠. 그리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가짜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몸이 식어가면서 점차 커다란 들쥐로 변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에이, 저놈 봐라, 큰 들쥐였구나. 세상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우리 아들을 몰라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도령을 힘껏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렇게 들쥐에게 한 번 혼이 난 후로 이도령은 손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간 열심히 공부한 이도령은 곧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혼인도 하게 되었죠. 이도령에게도 자신을 쏙 빼닮은 총명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다시 절로 글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쁜 고양이를 한 마리 선물해 주었어요. 옛날 네 애비가 절에서 공부할 적에 손톱을 아무데나 버려서 들쥐가 먹었었지. 그리고는 애비로 둔갑을 했단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걱정했지만 손자는 아무데나 손톱, 발톱을 버리지 않아서 아무 염려가 없었답니다. 지도를 만든 김정우. 낯선 할머니가 느티나무 밑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야단났구먼. 그때 지게를 진 소년이 길을 지나다 물었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더니 아들네 집을 못 찾겠지 뭐야.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종이 좀 보여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년이 종이를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어요. 우물 옆으로 돌아서 쭉 내려가면 개울이 나온다고? 우리 마을에는 개울이 없는데? 아이고, 개울이 없다고. 이를 어쩌누?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소년이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네 집을 찾을 수 있어? 네, 제가 얼른 집에 가서 지도를 가져올게요. 친구한테서 얻은 우리 고을 지도가 있거든요. 소년은 할머니를 뒤로한 채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였어요. 김정호는 황해도 산골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 만리제 고개에서 살았습니다. 김정호는 책상 서랍에서 고을 지도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고을의 산과 개천, 그리고 동네 골목길이며 우물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죠. 얼마 후 김정호가 하얀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저랑 같이 가보세요. 김정호는 할머니의 보퉁이를 들고 집을 찾아 나섰어요.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절며 길을 날아오셨죠. 그런데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도에는 할머니가 찾는 곳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김종호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모습과 지도가 영 난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지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소년 김정호는 이젠 할머니를 보기가 미안스러웠습니다. 괜히 헛걸음만 시켜드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엉터리 지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 김정호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할머니께 말했죠. 할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제가 아드님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정호는 할머니를 업고 느티나무 아래까지 왔어요. 해도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죠. 아이고, 이 노릇을 어쩐담. 할머니는 혀를 차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젊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둘째야, 나다. 네 애미다. 김정호는 그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도가 실제 모습과 그렇게 틀리다니. 그런 지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날 밤, 김정호는 자리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죠. 내가 직접 지도를 한번 만들어볼까? 김정호의 마음속에서 지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김정호는 결혼도 하였어요. 하지만 지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지도를 정확히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 몸도 튼튼해야 삼천리 방방곡곡을 걸어다닐 수 있을 거야. 김정호는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정호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죠. 마침내 김정호는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괴나리 보찜에 짚신을 꿰차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쉬지 않고 다녔죠.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산 속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차례 지나갔어요. 아, 아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랜 나그네의 생활로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지도 만드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 난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거야. 우리나라 발도강산을 종이 위에 알아보기 쉽게 그릴 거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산나물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설사 때문에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김정호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내가 돌아왔어.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처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김정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만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김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김정우는 서둘러 딸을 시집 보내고 다시 지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선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밑그림을 그려야겠구나. 김정우는 전국을 돌며 조사한 자료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나갔습니다. 그래, 이 지도만 있으면 누구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김정우는 지도를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김정우는 마지막으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나무판에 밑그림을 대고 새겼어요. 1861년, 삼천리 방방곡곡을 짚신발로 걸어다닌 지 30년, 드디어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 그는 지도에 산이며 강이며 도로, 봉수대, 마을 등을 정확히 재어 표시했어요. 김정호의 마음은 터질 듯이 기뻤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원군이 대동여 지도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저게 침입이 잦은데 우리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다니. 이놈이 분명 적의 끈아풀이 아니더냐. 당장 김정호란 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김정호는 엉뚱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몹시 쳐라. 죽을 고생을 하고 만든 대동여 지도인데 그 보답은 무서운 고문과 차디찬 감옥뿐이었어요. 언젠가는 내 잠뜻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김종원은 억울함과 슬픔을 감추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종원은 끝내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우리 조상이 만든 여러 지도 가운데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는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였어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나라에서도 만들기 힘든 지도를 혼자서 훌륭히 만들어낸 김정호.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의지의 조선인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존경받을 것이랍니다. 오늘 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지만 마치 씨네 네 자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는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목사로 먼 싸움터에 가 계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군인들에게 짐을 부치는 일을 거두느라 바빠 오늘 밤도 늦어지고 계셨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친절을 베푸느라 마치 씨네 집에는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자매는 가난 따위에 지지 않았어요. 맏딸인 매그는 킹 씨네 개구쟁이 아들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죠. 둘째 딸 조는 성미가 까다로운 마취 아주머니의 말상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 베스는 청소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죠. 막내 에미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네 사람은 언제나 서로 협력하여 어머니를 도우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있잖아,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올해는 우리들의 선물은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는 게 어떻겠니? 난 술을 놓은 손수건으로 하겠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베스. 난 슬리퍼를 선물할 거야. 조가 말하자 에미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향수를 드릴 거야. 매그 언니는 뭘 드릴 거야? 글쎄다, 난 장갑으로 할까? 네 자매는 저축했던 돈으로 제각기 사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되었어요. 네 자매의 머리맡에는 어머니로부터의 선물인 성경책이 놓여 있었죠. 아이, 신난다. 선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책을 주신 거야. 우리 매일 읽어나가도록 하자. 모두는 서둘러 식당으로 내려가 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성탄을 축하해, 어머니. 성경책 선물 정말 고마워요. 성탄을 축하한다, 얘들아. 성경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의 선물을 줄 거야. 그런데 후메 씨 부인이 병으로 누워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틀림없이 추운 방에서 허기져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차린 크리스마스 음식을 조금 갖다 주면 어떻겠니? 어머니의 제안은 내 아이들을 놀라게 했어요. 사실 모두들 배를 줄이고 맛있는 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 자매는 곧 준비를 하고 훈멜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훈멜 씨네의 아이들은 따뜻한 음식과 자매들의 친절에 깊어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내 자매와 어머니는 허기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매들은 식탁 위에 선물을 늘어놓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스가 다 부서져가는 피아노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치고 있었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런, 너희들에게도 갖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정부 한나의 목소리가 들렸죠. 모두 식사들 하세요. 맛있는 음식은 다 주워버렸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것밖에 없겠지만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것일까요? 식탁 위에는 굉장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신 일을 이웃 가정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댁 주인인 로렌스 씨께서 이렇게 보내오셨답니다. 가정부 한나가 설명했죠. 네 자매는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어느 날 매그와 존은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그와 존은 곱게 차려입고 나갔죠. 그런데 조의 낡은 드레스의 등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존은 창피해서 춤을 출 기분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감추기 위해 벽 옆에 서 있기만 했죠. 그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씨, 저와 춤을 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존은 부끄러운 나머지 옆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어? 아니, 너 조 아니니? 대체 어찌 된 거야? 그 방에 있던 이웃집 로렌스 씨의 손자인 롤리가 물었죠. 조가 까닭을 말하자 롤리는 다정하게 조의 손을 잡고 홀에서 흘러나오는 왈츠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조와 롤리는 친한 친구가 되어 조는 베스를 데리고 이웃집에 종종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스는 로렌스 씨네 집에 놀러가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넓은 방에 있는 훌륭한 피아노를 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베스는 고마운 뜻을 담아 손수 만든 슬리퍼를 로렌 씨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스가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식당에 훌륭한 피아노가 놓여져 있었어요. 로렌스 씨가 슬리퍼의 답례로 피아노를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아, 이럴 수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 피아노를 받은 베스는 행복에 넘쳤어요. 그런데 마치 씨네 집에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조가 쓴 소설이 신문에 실린 것이었죠. 아, 이게 가져, 조. 빨리빨리. 모두들 조의 둘레에 모여서 조가 읽는 소설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씨네 소녀들은 기쁨에 넘쳐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가을도 저물어갈 무렵이었어요. 마치 씨네 집에 한 통의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난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매그가 깜짝 놀라 달려왔죠. 아, 어머니 어찌 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때 조가 전보를 읽고 큰 소리를 질렀죠. 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중병에 걸려 위독하시대. 갑작스런 소식에 모두는 당황해야 할 뿐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그때 한나가 격려하듯이 말했죠. 얼굴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님, 어서 주인 어른을 간호하러 떠날 채비를 하셔야죠. 어머니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때 로렌 씨와 롤리가 찾아왔죠. 부인, 집에 안 계시는 동안의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날 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롤리가 전하러 갔죠. 성미가 까다로운 마치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딱딱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고 있었지만 기분 좋게 돈을 구워주었어요. 얘들아, 떠날 준비가 되었으니 내일 아버지를 찾아가 뵙도록 할 것이야. 내가 없는 동안 서로 협력해서 잘 지내야 한다. 그런데 조가 안 보이는구나. 바로 그때 조가 숨을 헐떡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돈을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조는 많은 돈을 내놓았어요. 이런, 조야, 이 돈을 어떻게 구한 거니? 그러자 조는 모자를 벗고 짧아진 머리를 보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머리를 잘라서 팔았단 말이냐. 어머니는 조의 머리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모두들 조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출발했어요. 어머니를 실은 마차는 모두를 떠나서 점점 멀어져 갔죠.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막내인 에미가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에미야.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집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네 자매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매그가 마치 씨네 집에 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모두 매그의 말을 잘 듣고 사이좋게 서로 도와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로렌스 씨와 롤리도 매일 살펴보러 와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조가 읽어나갔죠. 아버지의 병은 회복되고 있단다. 안심하기 바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자매는 모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걱정이 없어지자 마음이 풀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다만 베스만이 변함없이 훈메 씨네 집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스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래서 세 자매에게 부탁을 했죠. 오늘은 누가 나 대신 가주지 않을래? 베스 미안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줄게. 조가 말했어요. 오늘은 나도 정리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매그도 말했죠. 아무도 베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훈메 씨네 집의 아기가 높은 열이 나서 몹시 앓고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간호를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베스는 자기도 몹시 불편했지만 무리해서 훈메 씨네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어 추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베스는 힘을 내어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조가 돌아와 보니 현관에 베스가 쓰러져 있었어요. 베스야, 어찌 된 거니? 정신 차려! 조가 베스를 안아 일으키자 베스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훈메 씨네 아기가 죽어버렸어. 돈이 없어서 의사를 부르지 못하고 내 품 안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매그도 조도 베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베스는 아기의 열이 전염되어 높은 열을 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매그도 조도 자기의 게으른 마음이 베스를 앓게 했다고 마음속 깊이 뉘우쳤죠. 한나가 달려와 모두에게 할 일을 척척 일러주었습니다. 조는 의사를 부르러 갔고 매그와 에미는 베스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롤리도 찾아와 주었죠. 그렇게 모두는 기도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간호하였습니다. 아침이 되고 의사가 말했어요. 모두들 안심해도 됩니다. 열이 내렸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의사의 말에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아빠와 엄마를 보고 베스도 기운을 차렸어요. 그렇게 마치 씨네 집에는 행복이 되찾아왔답니다. 평화를 사랑한 무량왕.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는 한 여인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 여인은 백제 제21대 계로왕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계로왕의 남동생인 곤지 대군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죠. 아가야,
제발 무사히 태어나다오. 우리를 위해, 이 백제를 위해. 그런데 어째서 백제의 왕비와 대군이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몇 달 전 개로왕은 곤지 대군을 불러서 말했어요. 곤지야, 미안하지만 네가 왜 가주었으면 한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자주 받았어요. 개로왕은 왜와 손잡고 고구려와 맞서려 했죠. 그런데 왜가 백제와 손잡는 대신에 왕족을 볼모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형님과 백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곤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는 문주태자도 보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임신 중인 개로왕의 두 번째 왕비가 나섰죠. 왕위를 이을 문주태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왕비와 곤지 대군의 가족들이 함께 배를 타고 외로 떠나게 되었죠. 하늘이시여, 부디 제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군사들이 소리쳤어요. 저기 섬이 보입니다. 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강라도라는 섬이었어요. 곤지 대군은 서둘러 강라도에 배를 대게 했습니다. 왕비께서 아이를 낳으실 것이다. 어서 준비하거라. 그리하여 왕비는 강라도에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는 개로왕을 똑 닮은 사내 아이였죠. 섬에서 태어났으니 이름을 사마라고 하자. 사마야, 안타깝지만 너와는 여기서 헤어져야겠구나. 곤지 대군은 사마를 배에 태워 백제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501년 사마는 동성왕의 뒤를 이어 백제 제25대 무령왕이 되었죠. 무령왕이 왕위를 이은 이듬해 1월이었습니다. 백가가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무령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백가이 괘씸한 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무령왕의 전 왕이었던 동성왕은 사비성 근처에 가림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백가를 불러 명령했었죠. 가림성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사비성이 내려다 보이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니 좌평 백가는 가림성으로 가서 성을 지키도록 하거라. 하지만 백가는 동성왕의 명령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백제에서 가장 높은 벼슬인 좌평이 작은 산성 따위나 지켜야 한다니. 그렇게 해서 결국 백가는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시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령왕이 새로이 나라 안팎을 다듬는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켰죠. 무령왕은 곧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림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백가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무령왕과 맞서 싸웠어요. 백가네 이놈, 왕을 해친 것도 모자라 반란을 일으키다니. 네 죄를 죽음으로 갚아라. 무령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백가는 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무령왕은 백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대뜸 목을 베어 금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왕에게 맞서는 자가 없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였죠. 이제 왕이 귀족들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나는 절대 허수아비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무령왕은 꾸준히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펼쳤어요. 이처럼 무령왕은 차근차근
왕권을 세워나갔죠. 당시 백제는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무령왕은 다른 나라와 전쟁에 적극적으로 맞섰어요. 때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다. 502년 겨울, 무령왕은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503년에 말갈족이 백제 고목성을 공격해왔어요. 무령왕은 얼른 군사 5,000명을 보내 말갈족을 물리쳤죠. 하지만 3년 뒤에 다시 말갈족이 쳐들어와서 고목성을 무너뜨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잦아지자 무령왕은 더욱더 국방에 힘썼습니다. 고목성 남쪽에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장령성을 새로 쌓거라. 그리고 1년 뒤에 고구려와 말갈족이 함께 백제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무령왕은 바로 군사를 보내 고구려와 말갈족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512년 가을 고구려가 다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백제는 고구려의 가불성을 빼앗기고 원산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령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두 번 다시 백제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마. 무령왕은 직접 기병 3,000명을 이끌고 나갔죠. 고구려군은 백제군의 숫자를 보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시시하군, 고작 3,000명으로 우리와 싸우자는 거야? 고구려군은 백제군을 만만히 보고 진을 치지 않았어요. 무령왕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공격해 고구려군을 크게 무찔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령왕이 진심으로 바란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무령왕은 온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백제를 만들고 싶어 했죠.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백성들이 더 생겨서는 안 된다. 무령왕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할 수 없도록 다른 나라와 외교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양 나라에 사신을 보내 관계를 튼튼히 다졌죠. 양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 고구려가 우리 백제를 쉽게 넘보지 못할 것이다. 과연 무령왕이 생각한 대로였어요. 고구려는 예전처럼 함부로 백제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령왕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뭄과 홍수를 이길 수 있도록 백제 곳곳에 둑을 쌓도록 했어요. 가난해서 집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으로 보내 농사를 짓게 했죠. 땀 흘려 일한 만큼 나라가 풍요로워진다. 앞으로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백제와 백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무령왕은 귀족들을 누르기 위한 정책도 펼쳤습니다. 두 번 다시 백가 같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귀족들을 확실히 다스려야겠다. 백제를 22개의 담로로 나누겠다. 각 담로에 사람들을 보내 철저히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백제의 22 담로제랍니다. 주로 왕족이 지방 관리가 되어 담로로 나갔어요. 왕족들은 각 담로로 내려가 귀족들을 살피고 다스렸죠. 그 덕분에 무령왕은 지방을 다스리기가 편해졌고 백제도 차츰 안정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무령왕은 백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을 막아 백제를 지켰고 양나라 외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했었죠. 귀족들을 잘 다스려 백제를 안정시켰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폈습니다.
무령왕은 523년 숨을 거둘 때까지 나라 안팎을 새롭게 가다듬었어요. 무령왕이 이룬 눈부신 업적들은 그 이후 성왕 때에 이르러 백제 중흥의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 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지.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점표를 받았어. 펀치넬로도 그 중에 하나였단다.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며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점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점표를 붙였어. 점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웅덩이에 발을 헛딛기라도 하면 또 점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점표가 많이 붙어 있다고 덤으로 점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점표를 많이 받을 만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점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믹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그 누구와도 달랐지.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믹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점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점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점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느냐고 물었지.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오래도록 웬믹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점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지. 그래,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팔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짐을 꿀꺽 삼키고 몸을 돌렸지.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지.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든 이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점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지.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식 웃었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엘리아 아저씨가 말했어. 저는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믹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펀치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서 말해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단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